전환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사장이란 자리는 괴물을 봐야 돼요. 자만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나이든 선배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선생이 많다는 걸 알아요. 진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대 이야기예요. 농경시대에는 노인의 정보가 우리한테 즉각적인 삶의 가치를 줬으니까 이 말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제가 나이 연배 좀 있는 선배나 친구들 만나보면 이야기 화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경통이고 하나는 골프 얘기예요. 저는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하고 친구하세요. 나이 든 사람하고 해봤자 맨날 신경통 얘기만 하게 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친구로 두는데 연배가 50쯤 넘으면 내가 딱 주의하라는 거 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동기 맺어서 같이 자리에 참석하고 놀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신경통 약만 정보만 얻어와야 돼. 동기 친구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성들도 이제는 남자 위에 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 상사를 모시는데 능숙해야 돼요.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여자를 상사로 모실 수 있는 능력,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기꾼과 사업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공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 실패해도 사기꾼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용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장들이 그래도 많이 왔고 제 제자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저는 사장이란 자리는 내가 가르치긴 하지만 선한자가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이란 자리는 괴물을 관 자리예요. 이 사장이란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장은 사실 괴물이에요. 저는 이 사장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괴물로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괴물이 되는 건 좋아. 괴물이 돼야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되면 그 힘과 영향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착한 자라고 하지만 착한 자가 고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다음에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바래요. 얘가 제가 사장 제자들한테 따로 이게 부탁하시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마칠 때 내가 지금 돌아다 보면 저는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가질 것도 다 가져왔고 우정의 끝까지도 봐갔고 되게 이쁜 여자도 살아봤고 그리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뿜하는 제자들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저는 가족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집안의 가족들의 그 문화가 사업가치고 사업가를 넘어서라도 우리 이런 문화인 집안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살면 꽤 오래 막 오래 이걸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욕망인데 이게 너무 행복한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만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듣고 한번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저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딱 좋겠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난 진짜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죽어도 딱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막아서 못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인생을 살려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하고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인생을 마쳤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저라고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다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되게 보람있게 살다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65살이 돼도 아 그때 65살에 내가 나를 지금 돌아다 보면 괜찮았네, 가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할 수 있게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쓰지 못한 이야기예요.